네, 이번 시간에는 함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바로 중복되는 코드를 중복을 제거해서 이 하나로 합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뭐 그중에 제가 제일 끝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재활용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의 코드를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재활용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재활용성이 높아지게 되면 중복도 제거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코드의 가독성도 높아지고, 코드를 수정하는 것도 대단히 편리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중복의 제거, 또 재활용성이라는 것에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어떻게 중복을 제거하고 또 재활용성을 높이고 그리고 가독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수업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그거는 함수잖아요, 함수. 이 함수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건데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어요. 그래서 이 수학을 과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함수라는 거 처음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함수라는 말에서 되게 큰 공포감을 느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학교 다닐 때도 뭐 수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포기를 했었지만 정말 거기에 이제 결정타를 날린 게 저한테는 함수였거든요. 그래서 이 함수라는 거에 대한 이 공포심,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라는 것은 일단은 수학에서의 함수와 100%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함수는 수학의 함수에서 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에서의 함수라는 것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함수를 익힌 후에 나중에 수학 공부를 하실 때 함수라는 걸 보면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적인 설명들 속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이 함수라고 하는 뭔가 무시무시한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살펴보고 함수를 왜 쓰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저는 function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만드시고요.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1.py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print aaa 이렇게 a를 세 번을 제가 적었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켰더니 보시는 것처럼 A 세 개가 당연히 출력이 되죠. 자, 이 print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이 파이썬의 어떤 명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저 프린트는 명령이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인 얘기고 이 프린트는 함수예요. 이 프린트가 바로 함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앞에 함수의 이름이 와요. 즉, 이 함수는 프린트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함수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함수 뒤에는 함수의 이름 뒤에는 괄호가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괄호 안에는 그 함수의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print라고 하는 저 함수는 현재 입력값으로 문자열 aaa를 받은 거죠. 그러면 저 함수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이거는 아는 거죠. print라는 함수에 입력값을 주면 그 입력값이 이렇게 화면에 표현된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냥 print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print 대신에 len 이거는 length의 줄임말인데 len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이 하는 역할은 이 명령의 괄호 안에 있는 이 값, 여기서는 문자열 AAA죠. 그 값의 길이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즉, 문자열 A의 길이는 현재 3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len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결과적으로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len이라는 명령 역시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print와 마찬가지로 함수였어요. 제가 명령이란 표현을 썼던 것은 우리가 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en이라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AAA를 주면 그 결과는 3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왼쪽에 배치해 놓고 가운데다가 대입연산자를 갖다 놓고 얘를 실행을 시키면 자, 요거의 결과는 뭐가 되나요? 결과적으로 3이 되잖아요. 그 3이 왼쪽에 있는 result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되면서 이제 result라는 변수는 3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것을 print result로 해서 실행을 시키면 print라는 함수의 입력값으로 3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3이 출력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함수를 사용했어요. 자, 첫 번째는 print라는 함수, 즉 입력값으로 들어온 값을 모니터상에 출력해주는 print라는 함수. 자, 그리고 입력값으로 들어온 값의 길이를 알려주는, 길이를 반환해주는 len이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두 가지의 함수를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퉁쳐서 명령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함수였던 것이고 우리는 이미 함수를 사용할 줄 아는 상태에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print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len이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잖아요. 어떤 입력값을 주면 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는 거지만 우리가 print나 len이라는 저 함수를 만든 건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이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었던 함수라는 의미예요. 즉, 이런 함수를 우리는 내장된 함수라는 뜻에서 내장 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함수를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len처럼 또는 print처럼 예, 우리도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수의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함수를 배워왔다. 즉, 함수라는 낯선 개념이 사실은 낯선 게 아니고 익숙한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내용으로 이번 시간을 채웠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도 직접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